저는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수련회나 캠프장을 가면 마지막 날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작불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서 불을 놓고 그 깜깜한 밤에 장작불이 타고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우리의 영이 저렇게 장작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모든 수련회를 마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장작불을 피워놓고 밤새 철야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새벽녘이 되면 장작이 다 타서 다 스그러듭니다. 그럼 새벽녘에는 날이 더 추워지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때 기름을 갖다가 그곳에 한번 싹 불러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불꽃이 확 한번 타올라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나라가 활활 타오를 때도 있지만 이렇게 그 나라가 다 꺼져가는 불꽃같이 또 폐장하는 시장같이 그냥 어수선하고 다 사그러드는 그런 상태 있을 때 그곳에 무엇인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 미국의 경제를 활활 다시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는 잘 모르지만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전까지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이 나라 경기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4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사그러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미국 경기는 어땠습니까?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경기가 살 줄 알았는데 말년에 가서 코비드-19라는 그런 악재를 만나게 되고 또한 정치를 잘 모르고 경제만 잘 알았던 사람이 정치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결국에는 그 의사당 안에까지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미국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들마다 그 시기를 헤쳐나갈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불꽃과 하나님의 불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불꽃은 활활 타오르다가 사그라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은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기름만 부으면 언제든지 활활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캠프파이어를 말씀드렸는데 캠프파이어를 해도요 완전히 사그러지고 잿밖에 안 남은 곳에 기름 붓는다고 불꽃이 붙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작은 불씨라도 하나 남아있어야 기름 부을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요, 기름도요, 불씨가 약할 때 팍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세찬 그 기운 때문에 그 불꽃마저도 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불꽃이 사그러들고 시들어가는 속에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예요.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어떻게 타오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얼마 동안? 400년에 걸쳐서 그 어둠을 밝힐 불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들이 타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지만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불꽃이 꺼진 것 같고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또 고통 속에 헤매게 되고 그럴 때 다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는 누가 등장해요? 평범한 평신도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 우리의 꺼져가는 심령 속에 꺼져가는 그 심령 속에 새로운 불꽃을 피우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과 아스도라스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 바알과 아스도라스는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전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리고 총과 칼과 신신 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함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섬기고 있던 바알 신 또는 아스라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신이 더 강해요? 네? 승자의 신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이끌어줬는데 어떻게 패배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붙으려면 부자들 강한 사람한테 붙어야지 왜 내가 강한데 약한 사람한테 붙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입니까?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2003년도에 미국에 처음 와서 뉴올리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제가 무슨 뭐 한 번 가본 적이 없잖아요. 운전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오자마자 그 다음날 차를 사고 그 차를 가지고 한 달 정도 운전 고기만 왔다 갔다 했지 캘리포니아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월마트에 가서 지도를 사왔어요. 그리고는 지도를 펴놓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마일이 되니까 내일 출발해서 하루 동안 8시간 운전을 해서 여기에 가서 여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출발해서 여기에서 자고 지도에다가 빨간 선을 그려가면서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래도 저희가 길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서 말도 안 되는데 언어도 안 되는데 길을 잃어버려갖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곳이 샌안토니오였어요. 즉 하루 길을 가고 나서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헤매는데 아 글쎄 빙빙 돌고 있는데 보니까 국화 레스토랑이라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어? 한국 이름이네. 그래서 무작정 찾아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주인이 한국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내가 묵어야 할 호텔을 알려주면서 여기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길을 상세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잠을 자고 결국은 LA까지 간 적이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너무 쉬워. 왜? 고생하면서 지도만 하면서 갔으니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GPS가 생명이 나서는요. 그 GPS를 안 보면 찾아갈 수가 없어. 몇 번을 가도 GPS만 보고 간 길은 그 GPS가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농사도 그래요. 농사를 직접 접으면서 손에도 봐보고 죽여도 보고 잘못 심어서 문제도 생기고 하다 보면 자꾸 하다가 그것이 내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돼서 농사도 짓게 되는 건데 그냥 농사 한 번도 접으지 않고 농사 짓는 거 주워서 먹기만 해버릇하면요 농사 짓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던 사람들은요 날씨 변화에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풀을 뜯기다가 풀이 말라 없어지거나 또는 풀을 다 먹이면 어떡하면 돼요? 풀이 많은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짓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씨 변화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력보다 음력에 대한 즉 달이 해 뜨고 지는 것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가을에 심어야 할 씨가 있고 봄에 심어야 할 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시행착오만 겪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심어보고 자기가 노력해보고 하다 보면 아, 요때는 요걸 심는 거구나. 요때는 요걸 심는 거구나. 아, 봄철에는 이걸 심으니까 잘 되는구나. 또 이때쯤 되면 비가 오는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한국에서는 입춘입니다. 입춘에는 입춘 대길 하고 옛날 대문에다 써놓고 대문을 아침 일찍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앞길을 싹 청소를 해요. 왜 대문을 열어놔요? 올해도 이 문이 막힘없이 복이 집안으로 술술 들어오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도 뜻이 있어요. 입춘이 되면 봄이 온다는 얘기예요.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이제 아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시기 이래서 입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입춘에는 복이 불러 들어오십시오. 즉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상님 우리 집안에 복이 가득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상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도요 성경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나오잖아요.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아스다롯은 달의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짓 때 한국에서는 음력 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음력 달력에 한국의 달력에는 음력이 꼭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때는 이런 농사를 지을 때고 이때는 바람이 많이 불 때고 이때는 뭐 할 때고 이런 것을 음력 절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만 보고 안 것이 아니라 태양력까지 두 가지를 짬뽕해서 농사를 짓는 곳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사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면서 농사를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쟤네들이 농사를 잘 짓네. 절기를 잘 알아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살려줬더니 그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짓네. 그러면 농사 짓는 거 그들이 도와주는 것만 배우면 되는데 그러면서 무엇까지 들어왔어요? 우상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말아야 할 것까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이런 성격은 너무나 제가 생각해도 싫습니다. 이 성격은 우리 애들이 닮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격, 하나님 이 성격은 우리 애들이 닮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닮지 않았으면 좋겠을 것도 닮고 닮았으면 좋겠는 것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닮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왜 이런 것까지 닮을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또 자기가 배운 것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닮고 또 먹는 음식도 좋아하는 것도 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서 농사 기술만 배웠으면 되는데 그들의 우상까지도 닮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배우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해보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무엇인가 익히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했나 봐요.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은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도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지 몰라요. 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래도 한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빨리빨리로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배워가면서 농사를 배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를 찾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론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금붙이를 갖다 놓으니까 뭐 아론은 이야기하죠.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고. 그러나 그 말씀에 보면 아론이 송아지를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너희들이 이끌어주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소는 풍요를 나타내잖아요. 한국에서 지금도 소 새끼라면요 금줄 띄워주고 왜? 송아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농사를 짓는 데 최고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며칠을 기다리지 못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종으로 살았더라면 고기라도 먹고 살 텐데 굶어 죽으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냐고 조금도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찾아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조금은 시행착오를 겪겠지요.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배운 것은 안 잊어버려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농사 기술을 가진 그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신들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자들, 침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축복의 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요?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인데요.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요, 별 괴로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오른다면요, 우선 이 속이 괴로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하니까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합니다. 자신 있게 하니까 무엇인가 돼. 근데요, 믿는 사람들은, 아니,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안 되는 것으로 그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재앙이 그들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든 아스다로스를 섬기든 별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니까 별 일이 없잖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왜 교회 안 나오냐면요,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데 조상신이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조상신이 노해서 우리 자녀들을 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람들이 하는 거 좋아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괴로움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괴로움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을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버티다가 매로 치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 그냥 내맡기 전에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목이 모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는 거예요. 목이 빳빳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혼나는데 예?
부모에게 어린아이가 혼나는데요, 고개 바짝 쳐들고 냥냥냥냥 이러보세요. 부모가 더 화나죠. 네?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맞기 전에 재앙이 떠나기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저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어요? 대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냥 대박이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눈길에서 막 흔들어서 차곡차곡 차놓고 그 위에 고목으로 바짝 세워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앙을 내리신 주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때 내리냐. 백성들이 그런 땐 기록하면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매우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 매 맞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 낮잠 들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